보수 논객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벤 카슨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카슨과 도심을 포함한 도시지역 활성화에 대한 문제와 경제 부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주택장관 내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카슨은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 초대 내각에 이름을 올린 인사 중 첫 흑인입니다. 카슨은 대선 때 일찌감치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트럼프의 핵심 측근으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